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김철수님? 고두봉옷에 입소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김철수님의 개인 도우미 방울입니다. 궁금한 것이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불러주세요. 어? 고두봉옷소? 내가 왜 이런 곳에 있는 거지? 김철수님께서는 4차 세계대전을 피해 이곳 고두봉옷소로 이주해 오셨습니다. 이주시 보호론의 규칙에 따라 과거의 기억은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이곳은 외부와 차단된 안전가옥이며 시설 내 모든 것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쟁? 안전가옥? 내 모든 기억이 삭제됐다고? 네, 그렇습니다. 철수님께서는 앞으로 이곳에서 1년 동안 거주하실 수 있으며 매일 주어지는 테스트를 통과할 시 하루씩 자동 연장됩니다. 그렇구나. 그럼 그 테스트란 것만 잘하면 여기서 평생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건가? 네, 그렇습니다. 철수님,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우리 시설에선 고객님들의 건강을 위해 퍼스널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운동을 하시면 데이터가 자동 기록되고 운동 강도에 따른 식단도 맞추어 제공됩니다. 오, 완전 최첨단이구나. 그럼 저기 있는 덤벨이나 들어볼까? 어르신, 이거 어르신이 들기엔 너무 무거운 거 아닌가요? 무게를 좀 줄이셔야 할 것 같은데? 뭐? 아, 자네 오늘 저 만나보구만. 여기서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 힘들게 운동을 해야 더 나은 식단을 제공받거든. 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 할아버지 이름도 김철수예요? 나랑 똑같네? 경고! 지금 당장 떨어지십시오! 뭐야, 운동하면서 대화도 못하나? 김철수님, 트레이닝에 집중해 주십시오! 알았어. 철수님, 맛있게 드시고 건강해지세요! 아, 스테이크네? 이 냄새 봐, 운동한 보람 있는걸? 잘 먹겠습니다! 어?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왜 감자만 드세요? 그걸로 배가 부르시겠어요? 내가 아까 말했지 않는가? 힘들게 운동한 만큼 더 나은 식단을 제공받는다고. 나도 자네처럼 건강할 땐 매일 고기 식단으로 식사를 했지. 아, 그럼 여기 제 거 좀 드세요. 혼자 먹기엔 양이 많아요. 경고! 우리는 식단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규칙을 어길 시 시설 이용일이 하루 차감됩니다. 뭐야? 그래? 진작 알려주지. 자, 이거 내 것도 좀 먹어봐요. 뭐예요? 아싸, 드디어 마지막 날이구나. 이 지긋지긋한 곳을 이제 떠나게 되는구나. 저기요, 밖은 지금 전쟁통인데 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뭐야, 아직도 속는 사람 있어? 이봐, 여긴 안전가옥이 아니야. 우리를 가둬두는 감옥이지, 감옥. 그 감옥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 보호소라 그랬는데? 저 친구가 하는 말이 맞아. 이곳은 감옥이야. 도우미들은 말만 도와준다고 하지 실제론 강압적으로 우릴 통제하고 있어. 지금이야 충전 중이라 가만히 있지만 원래는 우리끼리 대화도 허락되지 않는다고. 김철수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수면전 테스트를 실시하겠습니다. 철수님께 일말에 양심 있길 바랍니다. 당신이 택시를 타는 1,000만 원의 현금이 든 종이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 1,000만 원? 택시 안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냥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잘못된 선택입니다. 이게 뭐야? 방울아, 이게 뭐야? 김철수님은 테스트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셨으므로 보호소에서 계실 수 있는 날이 하루 차감되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문제를 맞출 시 하루 연장, 틀릴 시 하루 차감, 이곳의 규칙입니다. 문제는 매일 당신들이 내일은 조금 더 양심적인 사람이 되시길. 자, 와, 아침 먹으려고 운동하고 점심 먹으려고 운동하고 이거 건강해지려고 운동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운동하는 느낌인데? 저 사람 왜 아직도 여기 있지? 어제가 마지막 날 아니었나? 저기요, 왜 아직도 여기 있어요? 어제가 마지막 날이라고 했지 않아요? 네? 저를 아세요? 저는 오늘 여기 처음 왔는데. 경고! 운동 중 사다는 금지입니다. 물러나서 운동에 집중해 주십시오. 뭐야? 분명 저 사람 맞는데? 왜 처음 온 것처럼 행동하지? 내가 말했지, 이곳은 감옥이라고. 우린 영원히 빠져나갈 수 없어. 평생 이곳에 갇혀서 이 짓을 해야 된다고.
뭔가 이상해. 이건 아니야. 여기서 더 오래 못 있겠어. 여길 나가야겠어. 경고! 경고! 김철수님! 규칙을 어기셔서 시설이 형이 하루 차감됩니다. 경고! 경고! 김철수님! 테스트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셨으므로 시설이 형이 하루 차감됩니다. 경고! 경고! 현재 김철수님의 남은 시설이 형일은? 없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술에 취해 자신이 살던 집에 불을 지은 한 남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건물에 살던 어린이와 노인 7명이 사망했고 5가구의 보금자리가 불타버렸습니다. 당신은 이 남성께 어떤 벌을 내리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아무리 기억이 지워졌지만 이건 내 얘기가 분명해. 술 취해서 그런 건데 겨우 그런 걸로 여기서 1년 더 살라고? 하, 누구 맘대로. 1번 석방. 석방을 선택하셨습니다. 앞에 보이는 문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그래, 이게 나가는 문이구나. 자유로 떠나자. 아빠, 저기는 뭐 하는 데예요? 저기는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가는 교도발전소란다. 저기에 가면 모든 기억은 지워진 채 죽을 때까지 전기를 생산해내지. 심지어 죽을 때도 소각로에서 불타면서 지역에 난방열을 공급한단다. 아, 무서워. 그러니까 철수야, 넌 절대 친구랑도 싸우지 말고 나쁜 일 저지르면 안 된다. 알았지? 술 마시고 범죄 저지르면 범죄 아닌가? 이거 맘 같아선 100년은 주고 싶은데 1년밖에 없네. 그래, 1년형! 1년형을 선택하셨습니다. 한 명이 죽으셨습니까, 김철수님? 고등어서 입수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토마토 미스터리 콘서트. 이번 주 주제는 문명입니다. 찬란한 역사와 고도화된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자연의 강력함에 의해 자취를 감춰버린 고대 문명과 문명 이전의 문명, 인류 이전의 인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토마토 미스터리 콘서트, 일요일 저녁 9시에 시작합니다.